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기혼 4급대 5급의 실전부를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. 이 바둑은 백이 지금 1로 붙인 장면이죠. 이렇게 붙여가지고 백이 두 집을 이겼습니다. 지금 둘 곳이 없어요. 별로 없죠. 그런데 이 두 집이 백이 이겼는데 뭘 흙이 어떤 수가 있다고 뭐가 뭐 별다른 수가 뾰족한 수 두 집을 어디서 예 그렇죠 별다른 수가 없죠. 하지만 흙이 찬스가 왔어요. 자, 그 찬스 어디일까요? 사실 4, 5급들이 보기에는 조금 힘든 수죠. 바둑이 지금 다 뒀습니다. 지금 어디 뭐 둘 데 없어요. 이 백 한 점을 응징을 해야 됩니다. 하지만 전부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? 따고 말지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백이 두 집을 이겨서 이 한 판을 건졌습니다. 야, 마지막까지 지금 여기 역전의 찬스가 있는데 101은 실착입니다. 자, 요걸 어떻게 응징할까요? 바로 먹여치기를 합니다. 이 수를 알아야 됩니다. 요 한 점을 생포해야 돼요. 그럼 백이 이거 따는 수는 이 한 점 어차피 못 살아가요. 그래서 결국은 백은 여기를 이어야 돼요. 그럼 요거 잡으면은 자 요거 두 집 생기고 요거 안 놓고 해서 세 집 차이가 나죠? 그러면은 흙이 한 집을 이기는 것이죠. 요 먹여치기 수법 이게 3, 4급들이 보기도 힘든 문제인데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런 형태를 두고 여기서 문제를 낸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7급도 풉니다. 왜요? 문제이기 때문에. 아, 문제니까 뭔 수가 있겠지? 그렇죠. 이 습관이 아주 무섭습니다. 어떤 형태에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수가 있지 않을까? 다른 수가 있지 않을까?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. 습관적으로 두면 이 수밖에 없구나. 이러면 기력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. 야, 지금 마지막 여기만 뒀어도 흙이 이 한 판을 건지는 건데 길고 긴 여정을 다 끝마치고 이 한 수를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?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수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